굿모닝 비트코인. 9월 11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심지은입니다. 자, 수요일 아침도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시장은 약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086선, 코인 360 기준으로 만 달러 위를 간신히 버텨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이나 리플 등 시총 1, 2, 3위의 암호화폐들이 모두 약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아침이네요. 바이낸스를 통해 살펴본 비트코인 현재 실시간 체결가도 비슷합니다. 전거래일 대비 1.85% 내린 가운데 108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거래일간의 차트를 확인해 보셨을 때 가장 고점은 1080선입니다. 그 이후 장중한 때 9953선까지 내려갔다가 현재는 일단은 만선 위로 가격이 다시 복귀한 상태인데요. 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가총액 현재 2,605억 달러에서 형성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69.6%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5위의 라이트코인을 제외하고 시가총액 10위 안에 암호화폐들 모두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오늘은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아침인데요. 간간이 상승하는 코인들도 있습니다만 분위기는 하락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시세입니다. 비트코인 1.4% 내리면서 1208만원 선 기록 중이고요.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이 상승하고 있지만 상위권 시총의 암호화폐들 하락세가 대부분입니다.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1.56% 내리면서 1209만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역시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강부하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에드토큰 트론 에드엑스 등이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라이트코인 업비트에서도 1.48% 오름세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의 하드포크 관련 소식이 있네요. 9월 13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밤 9시부터 10시 기준으로 하드포크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 기간 동안 입출금 지원이 일시 중단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의 하드포크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또 따로 인터뷰를 통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조금 기다려주시고요. 자, 거래소의 거래 동향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된 거래량 위주의 거래소 동향 BKEX 1위, B박스 2위, 코인 1위, 3위에 올라와 있고요. 자, 우리나라의 업비트 최근 50위권에서 거래를 이어나갔죠. 54위까지 순위는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자,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짧게 짚으면서 또 오늘 하루 시작해 보시죠. 자, 비트코인의 횡보 장세가 최근 몇 주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루한 횡보 장세인데 현재 시간 10일 비트코인의 30일간 한 달간의 변동성이 거의 4개월 최저치로 하락했다라는 기사가 포브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산 운용사 블록포스 캐피탈의 데이터 분석 결과 비트코인의 30일 가격 변동성이 이날 53.5%로 나타났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비트코인이 약 7,000달러에서 거래됐던 5월 11일 이후 최저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포브스는 비트코인이 8월 대부분의 기간 동안 10,000달러에서 11,000달러 사이에서 거래가 됐고요. 9월 들어서도 1위를 제외하고는 이 범위 내에서 한층 조용한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블록포스 캐피탈의 최고 투자 오피서인 데이비드 마틴은 9월 들어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8월 초에 시작된 다지기 그리고 범위 내 박스권 성향을 지속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가격이 박스권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폭풍을 앞둔 고요함, 폭풍 전야일 수도 있다라고 짚고 있는데 여러 분석가들은 현재 비트코인의 강력한 펀더멘털들을 강조하면서 비트코인의 지금 박스권 움직임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펀더멘털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말씀드렸듯 지난 3개월 동안 좁은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왔는데요. 최고가를 경신할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9,000달러 아래로 내려가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뉴스 BTC가 일거래일 차트, 일일 차트에 숨겨진 약세 신호가 포착됐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약세장이 이길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는 새로운 고점을 달성했는데 가격은 그렇지 않을 때 약세장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RSI 상대 강도 지수는 잠재적인 추세 변화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분석가들의 가장 인기 있는 도구 중 하나인데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는 데 중요하고 유용한 지표입니다. 만일 RSI를 통해 본 가격 분석이 맞다면 약 7,000달러대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뉴스 BTC를 통해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인 가격 지표는 약세를 향할 수도 있겠지만요. 큰 그림에서 긍정론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자인 무라드 마흐무도프는 투자 현장에서, 그러니까 투자의 환경에서 변화된 조류 속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큰 승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트윗을 남겼는데요. 위험 회피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가장 최신의 의견이다라고 BTC 매니저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현지 시간 9월 9일 트위터를 통해서 이 암호화폐 트레이더는 증가하는 비트코인의 매력을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헷지로서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를 앞두고 비트코인의 인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70억 인구의 투자 자금이 갈 데가 없다라는 건데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일부로서의 매력은 차지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부재한 상태에서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자, 현재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약 1,220억 달러라는 굉장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 이 역시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외환통제 부활 소식으로 아르헨티나의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한때 최고 2,250달러까지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립토슬레이트는 마크리 현재 대통령이 외화 매입 제한 조치를 보관하겠다라고 밝힌 직후 부에노스아이레스 소재 거래소인 부엔비트에서 비트코인 현물이 12,750달러까지 치솟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프리미엄이 2,000달러 위로 확대된 건데요. 평소에 비트코인 프리미엄은 약 1,200달러 정도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자,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중앙은행의 허가 없이 만 달러 이상의 외화 매입이 금지되고 수출업체들은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일정 기간 시한 동안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되는 그런 제한이 붙은 건데요. 이런 발표는 9월 1일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불안한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금융시장은 예비선거가 있던 다음날 폭락으로 반응을 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 발표가 있고 나서 3거래일 동안 1,750달러에서 12,750달러로 랠리를 펼쳤다는 소식입니다. 코인 매트릭스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 SV의 해시레이트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해시레이트 시장 점유율이 2019년 9월 9일 현재 사상 최저치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정점에 달했을 때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상대로 전체 시율의 9% 정도까지 차지했었는데 현재는 1% 정도라고 합니다. 별도의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 SV의 채굴 난이도 역시 지난 30일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시 비율의 하락이 아직 시장 가격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9월물 비트코인 선물 실미거래소에서 현재 0.94% 오른 11,155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암호화폐 시장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황과 함께 뉴스를 전해드렸고요.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저희 또 다른 진행자들과 함께 추석 연휴도 즐겁게 보내시고 암호화폐 시장도 꼭 확인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